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몇 개 대륙이 있는지 아시나요? 일곱 개라고요? 글쎄요, 미래에는 대륙 수가 한두 개 적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살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럼 빅뱅이겠죠? 1755년은 어때요? 그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지진으로 거의 파괴되었고 거대한 쓰나미까지 발생해서 피해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200년 이상 동안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1969년 또 다른 지진이 포르투갈 서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지진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고 포르투갈은 지진에 좀 더 잘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지진이었죠. 해양 지질학자 조아오 두아르테가 포르투갈 아래의 지질 구조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진을 두려워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상적인 지진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정상적인 지진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알다시피 지진은 두 개의 지각판이 부딪혀 발생하고 중력과 압력 때문에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하나의 지각판 아래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섭입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구의 단단한 토대의 균열 혹은 단층입니다. 이제 지질 구조판이 상상이 되나요? 학교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지구를 완성하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요. 그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를 예를 들어 지각판의 엄청난 크기를 알아봅시다. 세계 지도에서 북아메리카를 찾으세요. 이것은 북미판의 일부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극히 일부일 뿐이죠. 북아메리카 대륙 아래에 있는 판은 북동쪽으로 퍼져 그린란드 전체와 그 해안 해역을 포함합니다. 엄청나죠? 아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북쪽 멀리까지 뻗어 있고 북극을 넘어 세계 반대편까지 내려가서 동러시아와 일본의 일부까지 해당되거든요. 단지 엄청난 것 이상이에요. 완전 거대할 뿐이에요. 게다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지구 위에 더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 규모를 알았으니 한번 상상해보세요. 북미 대륙 크기의 판이 비슷한 크기의 판, 예를 들어 태평양 판과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서쪽 해안을 따라 있는 판 중 하나가 부딪혔다고 상상해보세요. 두 판이 모두 우리 발 아래 바로 있기 때문에 충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도 지각 움직임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악명 높은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또한 산과 해구도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지진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문제는 포르투갈이 지각 단층과는 거리가 멀고 지각판이 위치한 곳이 평평하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까워야 하지만 약 2세기 동안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2세기는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몇 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조아오 두아르테가 답을 찾을 때까지는 그랬죠. 두아르테와 그의 팀은 이 지구를 뒤흔드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포르투갈 땅속을 10년 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5월에 두아르테는 연구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소식 같았죠. 두아르테 팀은 그들이 관찰하던 지각판이 사문석화 작용을 거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요, 사문서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해저면에 있는 바위가 물을 흡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지각판에 갈라진 틈과 균열에 물이 들어가서 그 압력이 바위를 약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해저면이 분리됩니다. 만약 지각판의 균열이 클 경우 물은 곳곳에 스며들게 돼서 바위가 층층이 벗겨지게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화창한 날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새 타이어를 장만해서 도로에서 접지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도로가 순식간에 얇은 층에 물에 뒤덮이면서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얇은 물막이 실제로 차량을 들어올리는 수막 현상이 일어나서 쉽게 도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이 지각판의 층 사이에 들어갈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자연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은 분리를 심화시켜 맨 위층이 아래층에서 미끄러져 나오게 만듭니다.
포르투갈이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교차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수께끼가 풀렸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각판이 벗겨진 것은 어떨까요? 맨 위층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두아르테도 그 문제에 관한 자신만의 가설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 기꺼이 그것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지각 덩어리가 움직이면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해진 숫자의 지각판이 있고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만약 미래의 새로운 지각판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지각판 사이의 공간을 차지해서 더 많은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최악이 여기서 가장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 가장 흥미진진한이라고 해두죠. 새로운 지각판은 대서양 아래로 내려와서 동시에 여러 개의 다른 지각판과 충돌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각판 위아래로 밀리겠지만 결과는 모두 같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섭입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연재해를 야기하고 결국 대서양 자체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자,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돌로 만들어진 욕조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닥은 충분히 단단하고 물은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편안하고 아늑해요. 돌 욕조에 앉아있는 게 편안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뭔가가 여러분 아래로 움직이면 바닥에 돌 중 하나가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돌입니다. 그 큰 돌이 구르면서 다른 돌들을 밀어내고 여러분은 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따뜻한 욕조의 물은 바로 균열 속으로 새기 시작하고 얼마 후 여러분은 물기 없는 돌 위에 앉아있게 됩니다. 목욕이 재미없겠죠. 요점이 이해되시죠? 만약 새로운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면 대서양에서 물이 새어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과정은 좀 더 복잡합니다. 새어나온 물은 지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두아르테는 태평양으로 흐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판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공간이 허용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지구의 풍경은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지각판이 마침내 편안한 장소를 찾게 되면 새로운 초대륙이 탄생합니다. 오리카요, 전 유메리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지구가 항상 7개의 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옛날 옛적의 모든 대륙은 판게아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똑같은 지질학적 과정 때문에 분해되었습니다. 지각운동이죠. 판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졌고 판게아에서 새로운 대륙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저 떨어져 나간 거죠. 하지만 그 움직임이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하나의 대륙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은 꽤 논리적이에요. 게다가 지구가 어떻게 이 초대륙에 정확히 도달하게 될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노보 판게아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대서양이 열리고 있는 반면 반대로 태평양은 닫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두 미국 대륙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와 합쳐질 거예요. 그 결과 사방이 새롭고 훨씬 더 웅장한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육지가 형성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멋있게 들리겠지만 지질학적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린다는 건 수백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지각운동은 느리고 연구자들이 옳다고 해도 우리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죠. 더 이상 긴 대서양 횡단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길 바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구가 몇 백만 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아,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대륙을 움직이러 가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영상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